자, CH. 희재가 뭐야, 일단? 자, 그거부터 합시다. 희재란, 자, 텐스라고 하고 영어는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타임이지.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동사로 표현한 것이야.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럼 시제는 뭘로 써? 과거 시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시간의 위치를 어디에 해당하는,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동사로 표현한 게 바로 시제야.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시계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게 시계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야 그냥. 그리고 그것을 동사로 표현한 게 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제일치란 뭐냐면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를 사용하는 게 시제일치야. 즉,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시제를 뭘 써?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쭉 늘 하는 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그런 동작이나 상태는 시제를 뭘 쓰겠어? 현재 시제를 쓰겠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 그럼 무슨 시제를 써?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그게 시제일치라는 얘기지.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 같은 시제를 쓰는 게 아니야. 자, 무슨 말이야? 과거일이면 과거시제를 쓰고 미래일이면 미래시제를 쓴다고요. 과거일이 현재의 영향을 미치면 완료시제, 현재 완료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여기는 과거고 여기도 과거야. 시제일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고 이게. 먼저 사. 그렇지. 내가 I lost watch.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그녀가 나를 위해 사준 시계야. 그죠? 한두 명이겠어요? 피곤하죠. 자, 그래서 비웃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자, 산 게 먼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시제일치가 안 된 거야.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산 게 과거고, 아 미쳤구나. 잃어버린 게 과거고 산 게 그거보다 더 먼저인 뭘 써야 돼? 대과거를 이렇게 써야 이게 시제일치가 돼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를 쓰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야. 동사가 한 개라도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돼.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제 쓰는 게 시제일치 아니야. 자, 그래서 시제일치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은 모든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과거 또는 같은 시제 혹은 과거 완료 그 이전 시제만 가능하다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같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쓴다. 주제를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면 종속절 시제를 이전 시제로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해. 자, 현재야. 주절이 현재야. 그지?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thought로 바뀌었어. thought, 과거로. 그럼 이렇게 was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또 think가 현재야. 그냥 과거도 올 수 있어. 나는 생각해. 그녀가 실망했다고 생각해. 현재고 과거야. 근데 얘가 과거로 바뀌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대거. 그 이전으로 바뀌어. 한 시제씩 더 이전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야. 즉, 과거로 바뀌면, 즉 이 주절의 시제가 한 시제씩 과거로 가면 종속절의 시제도 한 시제씩 과거로 간다. 이전 시제로 간다는 얘기지. 이전 시제. 연어 이해 되니? 오케이. 할머니 이해 되셨죠? 자, 시제일치 예외. 자, 무슨 말이냐면 시제일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시제일치 예외야. 시제일치가 중요한 거야. 시제일치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봅니다. 뭐야? 시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자, 시제일치는 이런 거죠. 현재 진행형이야. 자, 우리는 일하고 있어. For the company. 그 회사를 위해서 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즉, 현재 진행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강조하는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시제일치 예외가 뭐냐면 진행형이야. 자, we are going. 가고 있다가 아니야. 얘는. 왜? next to we란 말이 있잖아. 다음 주에 파리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갈 예정이지. 근데 현재 진행형인데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뭐지? 미래란 말이야. 미래. 그지? 시제일치 예외란 얘기야.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데 어떤 미래냐? 이런 게 중요해. 확정되고 가까운 미래. 즉 일반적인 미래보다 더 강한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형 아니면 현재형도 돼.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시제일치 예외야. 다시 말하면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데 시제일치를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문장들을 시제일치 예외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니야. 미래인데 왜 진행형을 썼나요? 틀린 거 아닌가요? 맞다. 얘도 미래다. 근데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땐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시제일치예요. 맞죠? 시제일치 예외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됐죠? 정리.
네, 이번에는 자 완료 시제의 개념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완료 시제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완료 시제는 영어로 이제 perfect tense라고 하고요. 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과거 완료, past perfect,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 미래 완료, future perfect. tense 하면 시제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일단 우리는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완료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여기 보다시피 어떠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시점이 아니라 뭐다? 어떤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현재 완료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하죠. 자, 완료. 그러면 사실 우리말로 완료 그러면 어떤 일을 완료했다, 끝냈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완료의 의미가 꼭 끝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혼동이 오죠. 자, 같이 한번 완료의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자, 첫 번째, 현재 완료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현재 완료 일단 이해해 봅시다.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대과거, 미래 완료는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황을 나타내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자, 그 과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쭉 해서 현재에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과거 일이. 그럼 이때 쓰는 게 이제 현재 완료라는 얘기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자, 관련이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뒤에가 자세히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과 의미를 이제 중요한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완료는 과거로 해석한다. 자, 포인트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한다. 현재 완료는. 또 포인트 뭐냐면, 근데 과거로 해석을 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관련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교재는 없는데,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는 거죠. 자, 의미 해석을 잠깐 보시면,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finished my homework. 난 숙제를 끝냈습니다. 자, 해석은 뭐로 한다? 과거로 한다. 이거 보시면 다 과거로 해석을 해요. 즉, 나는 과거에 숙제를 시작했어요. I've studied English for years. 수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어요, 과거에. I've lost my pen. 난 과거에 펜을 잃어버렸어요. I have been to America. 난 미국에 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finish를 썼죠.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끝냈고요. 또 I studied English for years. 수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I lost my pen. 펜을 잃어버렸어요. 현재를 쓴 이유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또 I've been to America. 미국에 갔었는데 갔다 온 거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과거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와의 관련성, 이를 항상 확인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많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완료, 계속, 결과 개념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즉, 과거 시작했는데 끝냈어요. 지금 없어 할 게 완료. 공부했는데 지금도 해요? 계속. 펜을 잃어버려서 지금 펜이 없어요? 결과. 미국에 갔다 여기 왔어요? 경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얘가 제가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완료한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현재에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이죠. 또,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데 과거에 한 번 했고 지금 없어요. 그럼 결과, 과거에 현재 과거에 하거나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한 번 하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경험,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번 꼭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자, 현재 완료의 의미를 구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시제는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완료, 계속, 결과, 경험. 네 가지 의미를 나누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책이 없는 과연 기준이 있느냐? 어떻게 기준이냐? 기준이 있어요. 영어는 논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뭐 대충이 아니야. 자, 현재 완료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 완료는 기억,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현재 완료를 쓰는데 근데 그 과거의 일이 영향을 현재에 어떻게 미치느냐.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네 가지 의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이런 것들 시험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현재 완료는 독해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라고요. 완료, 계속, 결과, 경험인데 자, 일단 동글뱅이가 있죠?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과거는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야. 자, 과거의 일인데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완료는 완료와 계속의 공통점은 뭐냐면 과거부터 지속 뭔가 지속되던 상황이야. 쭉 해온 거야. 쭉 했는데 다 끝났어. 현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완료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이라는 거지. 됐죠? 자, 결과와 경험은 또 어떤 공통점이냐면 과거에 한 번 했던 동작이야. 다르죠? 지속되던 상황이 아니라 한 번 뭘 했어. 해서 지금 없어. 그러면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그가 뭐 미국으로 갔다. 그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죠? 현재 여기 있니 없니? 없죠. 그럼 결과라고. 근데 경험을 하고 여기 있어. 그가 미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경험이야. 그럼 그가 지금 어디 있니? 갔다 왔으니까 여기 있지. 그거는 경험이란 얘기. 자, 그래서 완료는 현재 완료 말 그대로 계속해서 계속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행동을 해서 현재 없으면 여기 없으면 결과 여기 있으면 완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은 뭐 했다 완료했으니까 해오고 있다 계속이니까 해버렸다 했다 그 다음에 경험은 한 적이 있다 한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표시 부사들이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돼.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실 have gone은 항상 have gone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거분사를 쓸 수도 있어요. 꼭 gone이 아니라더라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사들 just already yet, by now, since for, 계속 그 다음에 ever, never, before, once, many times 이렇게 경험을 나타내는 부사로 우리가 이걸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자 이게 포인트죠. 일정 기간 동안 일이나 상황이 완료됐느냐 계속되었느냐 따지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되어진 일 근데 지금이 끝났어 그럼 완료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 그럼 계속을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예문 He has just written this letter. 그가 막 이 편지를 끝냈죠. Just 별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있으므로 완료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지. 그래서 과거에 쓰기 시작한 편지를 지금 완료한 거고 자, has lived. 살았어요. Here for 10 years. 4 동그라미 또 밑줄 별표. 자, 10년 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 산다는 얘기지. 구분되죠. 자, 막 끝냈다, 그럼 완료했다는 의미고, 과거부터 쭉 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다 했는지, 이렇게 구분한다. 또. 자, 이거 포인트예요. 계속 연속된 게 아니라, 쭉 이어진 게 아니라, 한 번 했던 동작으로, 여기에 없으면 결과, 경험을 하고 여기 있으면 경험으로 구분하고요. I've lost my fountain pen. 만년필이죠.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년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없다.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ever? 이런 게 별표라고요. 경험을 알려주는 이런 부사.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Elephant?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니? 그냥 코끼리를 본 뭐가 있니? 경험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땐 완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head PP. 자,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거죠. 자, 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과거 완료 시제. 자, 일단 형태.
뭐 had plus pp죠. 그래서 pp는 past participle에서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 쓴 거를 우리는 동사의 시제 12가지의 동사 시제 중에 하나인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과거 완료 시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어떤 시점에 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언제부턴가 어떤 일어난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준 거. 과거 어떤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이전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과거보다 이전, 즉 대과거죠. 예,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얘를 had pp,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영화는 시작했어요. Had started. 이미 시작했죠. The film had started. 그런데 we arrived at the cinema. 우리가 극장에 도착했어요. 시작한 게 먼저죠.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게 그 다음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the film had started.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극장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착한 것보다 영화가 이미 시작된 게 먼저이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 시점이겠죠. 이 도착했던 arrived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과거 완료보다는 현재 완료의 의미를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거 완료의 이렇게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등의 이런 의미가 현재 완료, 완료 시제는 다 있는데 사실 과거 완료는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대과거 일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꼭 기억합니다. 과거 완료는 대과거 일,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건데 포인트는 이 대과거 일이다라는 게 포인트지 사실을 구분하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다 대과거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런 대과거부터 쭉 해서 이제는 과거 어느 시점에 다 했어요. 그러면 완료가 되고 아직도 계속해요. 그러면 계속 어떤 걸 하나 딱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없어졌어요. 그럼 결과. 경험이에요. 대과거 어떤 걸 해서 그때도 계속 과거에도 갖고 있어요.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럼 이거를 이제 경험입니다. 얘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등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고 그걸 이해하시면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이해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속되는 상황이 끝났으면 완료, 계속되어 있으면 계속, 대과거에 한 번 했던 동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없어졌으면 결과, 거기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경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예문을 한번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입니다. They arrived at the house before night fell. 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 밤이 오기 전에죠. 자, 밤이 오기 전에 쭉 와서 이제 다 끝낸 거야. 쭉 와서 오는 일을 끝낸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쭉 와서 이제 와서 도착한 거지. 오는 일이 끝난 거니까. 계속입니다. Had lived there. 거기 살았어 for 10 years, 10년 동안 when his mother died.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즉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쭉 엄마가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계속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의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은 10년이 되겠죠. 여기에 10 years, for 10 years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계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 he had gone to her hometown. 그녀가 갔어요. 그녀의 고향으로 갔죠. 언제쯤? We were back. 우리가 돌아올 때쯤 이미 갔어요. 갔어요. 어떤 동작을 했어요, 대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 시제에 없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왜? 그녀가 어떤 동작을 했어요? 가는 동작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그 시점에는 없는 거죠. 이거랑 다르죠. 쭉 우리가 쭉 왔어요. 쭉 와서 계속 와서 지금은 오는 걸 안 해요. 오는 게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다음 경험. I recognize Ms. Brown at once. 브라운 여사를 나는 즉시 알아봤죠. 왜? 왜냐하면 이제 컴바포. 죄송합니다. 내가 그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본 거죠. 이렇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경험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번에는 대과거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had pp, 과거완료 시제와 형태는 같죠? 자, had pp, 대과거 같이 보겠습니다.
대본 형태는 had PP. 이때 PP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우리 과거 분사형을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쓰면 요게 이제 대과거 형태가 되고요. 의미 중요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죠. 기준이 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요. 어떤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싶어요. 이때 쓰는 게 바로 대과거라고 하는 시제란 얘기죠. had PP. 자, 예문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칠까요? 네, 3개 치고 우리가 독해할 때, 자, 또 우리 영작할 때, 자,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볼까요? She bought a watch for me. 그녀가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날 위해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is 물론 a watch죠. 시제 보세요. 자, 그녀가 사줬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로 쭉 썼어요. 설명과 같이 시간의 흐름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일어난 일임으로 그냥 같은 과거시를 써요. 즉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과거 그냥 쭉 일어난 일은 같은 과거시를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써요. I lost the watch. 내가 그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일이에요. 자, 근데 어떤 시계냐면 그녀가 나에게 사준 시계예요. 자, 나중에 이런 일을 먼저 썼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녀가 사준 게 더 먼저 일한 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왜?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한 일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아, 대과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I lost the watch.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근데 어떤 시계냐면 그녀가 나에게 사줬던 시계예요. 즉,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죠. 수학의 직선의 정의,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 끊이지 않은 직선입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과거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거죠. lost.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사준 게 언제냐면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녀가 나에게 사준 건 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had bought. 자, 대과거를 써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대과거의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자, 정리하면 시간 똑같은 과거인데 같은 과거예요. 대과거도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쓰면 그냥 과거 일이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는데 일어난 순서대로 쓰지 않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는 대과거를 씁니다. 자, 참고로 제가 우궁에 따로 있지만 이런 질문 학생도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그 이전의 일은 대과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뭔가? 아니면 여기랑 같은 시간에 일어난 시제는 뭘 쓰느냐? 이땐 과거를 씁니다. 대과거는 한 번만 씁니다. 다음 5분기에 따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한 번 표현할 때 그 이전이라는 걸 비교해서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대과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접속사 before와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뭐 전에 뭐뭐 후에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죠. 이 접속사들은 전후 관계가 분명해요. 그죠? 아까처럼 관계대명사와 달리 뭐뭐 전에 뭐뭐 이후에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과거 대신 과거 시제를 써도 돼요. 왜냐면 과거를 써도 뭐가 먼저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She had already left when her mom arrived at the park. 자, 여기 보시면 그녀가 이미 떠났어요. 그죠? 그녀의 엄마가 도착했을 때 공원에. 이때 when은 뭐뭐 할 때입니다.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when은 동시죠, 실질적으로. 아무튼 도착했는데 그때라는 그 동시의 시간에 이미 이전에, 이전에 떠난 게 먼저죠. 그러니까 had left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후를 명확하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면 같은 과거시에 쓸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 동시가 아니라 이전의 일이니까 대과거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before, after 같은 접속사는 어떻게 된다? 뭐뭐 이전, 이후에라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미 떠났다 해도 되고 had left를 써도 되고 그냥 left 써도 된다는 얘기죠. arrived라는 이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 뭐뭐 전에 이미 떠난 거고 떠난 이후에 그랬으니까 또 먼저 일어난 일을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It대 강조용법. 자, 뭔가를 강조할 때 이 사이에다가 이제 강조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비동사 또 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말을 넣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여기다가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이게 이때 강조용법이죠. 자, I bought the box yesterday. 내가 샀다 그 책을 언제? 어저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때 사이에다가 더 묵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했으니 해석도 어떻게 되겠니? 강조해줘야지. 바로 그 책이다 이렇게. I bought the book yesterday는 내가 샀다 그 책을 어저께 이렇게 직독직해 하는데 더 묵을 강조하고 싶으면 사이에 넣으면 돼요. 바로 그 책이다. 자, 뭐야, 내가 산 게. 이구나. I bought. 내가,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산 게 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근데 이때, 대세를 대신하는 강조하는 대상에 따라, 관계사를 쓸 수 있어요. 즉,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렇게. 그래서 후나 위치 when that과 같은 관계되면 관계부사 바꿀 수 있죠. 지금 여기 그래서 네 가지야. I bought a present at the shop yesterday. 팀이네요. 팀이 샀다 선물을 가게에서 어제. 각각 강조하는 걸 따로따로 해보면, 자, 팀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썼어요? 훌 써도 된다는 얘기지. 또 선물이 사물이니까 that 대신에 위치 써도 되고, at the shop 장소니까 that 대신에 where를 대신해도 되고, 어제 시간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써도 돼? when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전체에서 team bought a present at shop yesterday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그냥 이 that 강조용법 사이에 넣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왜 대시 위에 왜어나 웬도 되냐면, 자, 우리가 대시 관계대명사라서 후 위치 대신 쓰이는 건 알죠. 그죠? 그런데 웬 웨어 같은 관계부사 대신에도 대쓸 수 있어. 그래서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왔단 말이야. 웬 웨어 같은 관계부사가 와서, 이 형용사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이 관계대명사 대신에 대쓸 써도 돼요. 그래서 where 대신에 that을, when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는 거야. 됐죠? 다음. 자, 이때 강조용법에 이때서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때 강조용법에 이때서 생략이 되니 안 되니? 되지. 단지 강조를 안 하는 거지. 생략하면. 즉, 얘들을 빼버리면, 얘들을 원래 자리로 가면 되잖아. I bought team이네. 주어니까, 소리. 주어니까 팀 자리로 가면 되고, 어프레젠트는 모트 자리에 가고, 애터샵은 요 자리로 가고, 에서데이도 원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잖아. 즉 생략할 수 있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생략해도. 대신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어프레젠트 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애터샵 물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원래의 강조하고 싶은 게 원래 자리로 가면 되니까 이때 강조법에서 이때는 생략할 수 있다. 자, 동사는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 동사 do, does, did와 같은 동사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do, does, did, 조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서 강조해요. 다시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이때수로 안 되고 do, does, 그죠? do, does, did, 조동의 조동사야.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제가 조동사라서. 그래서 팀 bought a present at the shop yesterday. 아까 그 문장에서 내가 샀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과거형이야.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did를 쓰고 did가 조동사니까 뭐를 바꿨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더 간단하게 she loves you. 그녀가 너를 사랑해. 강조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그녀가 does죠. 그렇지. 주어가 3인칭 단수형이니까 does를 쓰고, 그치. 얘는 이제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녀가 정말, 너를 사랑해 너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땐 조동사를 do, does, did를 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Okay. 네, 이번에는 이때 가주어와 또 강조용법 비교. 자,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교하는 게 헷갈린다.
이때 강제용법과 가주어가 헷갈린다라는 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강제용법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렇거든요. 일단 간단히 한번 보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주어 진주어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 대시 접속사 대시죠 당연히. 자 그래서 주로 이 형식 문장에서 자 요 표시한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문장에서 주로예요.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인 경우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가주어를 쓰고 접속사 대절을 문장의 뒤로 이동해서 진주어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주로 이 형식이란 말이 사실 중요한데 형용사나 명사가 이제 있습니다. 보호예요. 원래 문장이. 자 원래 문장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장의 원래 주어였던 이 that을 뒤로 보내서 이제 진짜 주어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that she is rich is certain. 그녀가 부자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서 that she is rich 이렇게 해서 가주어 is을 쓴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가짜 주어고 진주어죠. certain은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보충해주는 말. 그 다음에 이때 강제용법은 뭐냐면 원래 문장에 그냥 it하고 that을 넣은 거예요. 물론 비동사랑 같이. 즉 it과 비동사와 그 다음 that을 문장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한 거예요. 뭐 하려고? 아 얘를 강조하려고. 이 사이에. 즉 I bought the book yesterday. 나는 그 책을 어제 샀는데 아 내가 the book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요.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 뭘 넣었어요? it 비동사와 that을 넣어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강조원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뭔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원법은 it하고 that이 강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죠. 추가됐다는 뭐죠?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자 이때 비교해 봅시다. 자 가주어 진주어에서 it 대시입니다. It is that 생략이 안 되죠 당연히. 왜요? 당연히 이 that절이 주어였으니까 보세요. That she is rich가 원래 주어예요. 이 덩어리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뺄 수가 없어요. 뺄 수 없. It is도 마찬가지죠. 얘가 가져오고 그래서 certain 빼버리면 certain she is rich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그냥 원래 문장에 주어 자리에 있던 대절을 뒤로 보낸 것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강조용법은 이로 that을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it is that, it was that을 추가한 거라고요. 추가한 거. 즉, 여기 보세요. 당연히 생략 후에 강조 대상은 생략 후에 강조한 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주어였다면 그냥 있겠지만 목적어나 뭐 수식어였다면 뒤쪽으로 두는 게 좋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It wa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자, 이때 that은 자 the book을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물론 that 대신에 which를 써도 돼요. 이때 강조법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면 who를 써도 되고요. that 대신에 사물이면 which,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관계부사 when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어제 산 것이. 이때 강조된 게 book이기 때문에 물론 보호지만 이로써 이 문장 구조를 따지면 이로써 the book, the book도 보호긴 하지만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강조하려고 넣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하면 the book, I bought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요? 목적어가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I bought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관계되면서 이렇게 형용사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때 선생님 보호트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이게 이제 목적어였던 거죠. 목적에 관계되면서 보면 되는데 아무튼 문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hat, it was that은 생략할 수 있으면 강조법이다. 그리고 생략받았던 말은 원래 자리로 가면 된다. 강조하려고 추가된 말이니까 강조법의 이 that은 생략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 일단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 라는 주어동사 있고 he visited라는 주어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면서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은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란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 또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what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e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e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세 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라는 자, 요거 기원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 종류를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야.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몰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He help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후나 훔이다. 그래서 목적격 훔.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종류의 역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가 뭐냐? 관계대명사랑 싹 똑같은 역할이 뭐냐면 접속사 역할이에요.
근데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이고 관계 부사는 부사 역할. 그래서 이름이 관계 부사예요.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으면 저는 관계부사로 안 불렀습니다. 접속부사라고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니까 접속부사. 근데 일본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관계부사. 그래서 관계란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한다? 접속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되죠. 기본입니다. 관계부사 용리는 세 가지입니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 얘도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책이 없는데 접속사 역할합니다. 관계부사는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다시 관계부사는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접속사예요? 주어동사를 연결하면 무조건 접속사예요. 접속사 한 종류인 거예요. 관계부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명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when, where 하고 why는 형용사절이 되고 how는 형용사절이 안 돼요. 왜 그렇죠? the way how를 못 쓰기 때문에 더 웨이 하우를 못 쓰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웬 웨어는 원래는 뭐 관계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절의 역할도 하는 접속사예요. 부사절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래서 웬하고 웨어는 명사, 형용사, 부사절이 다 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 자 각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뭐로 쓰이냐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죠. 여기는 지금 목적으로 쓰인 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When will come? 언제 올지? 그가 올 때를 안다. Where he lives? 그녀가 사는 곳을 안다. 시간이고 장소죠. 자, 방법입니다. 그가 문제를 푼 방법을 안다. 자, 그녀가 행복한 이유를 안다. 자, 이렇게 자 명사절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제 방금 해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의문부사로 해석해도 돼요. 왜? 똑같이 명사절이니까 의문부사, 의문대명사, 의문사들을 무조건 명사절이거든요. 물론 의문문으로 쓰이죠. 근데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사가 문장의 일부, 즉 종속절이 되면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관계부사도 명사절 쓰이는데 형태가 똑같잖아요. When, where, how, why는 그 이유도 비교한 게 따로 오는 게 있는데 의문부사나 관계부사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명사절일 때는 의문부사도 명사절, 의문부사는 항상 명사절이고 그죠? 근데 관계부사는 또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이 다 되는데 관계부사의 명사절일 때는 둘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해석을 둘 다 뭐 의문부사로 해야 되고 관계부사로 된다. 즉 그가 올 때를 안다. 그럼 관계부사로 해석한 거고요. 언제 올지를 안다 그러면 의문부사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 원어민들이 이런 거 부분 당연히 안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우리가 문법 학교 시험을 위해서 자,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말씀드렸고, 자, 이건 따로 또, 자, 5분 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관계부사 역할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 the day, 장소, place, 이유, reason을 꾸미는 형용사절 역할을 합니다. the way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돼 있지만 중요한 게,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형용사절 역할을 해요. 그때, 자,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 괄호로 다 돼 있죠? 다 생략 가능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자, 명사 뒤에 주어동사 와요. 이때는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생략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대수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형용사절일 때만 관계부사 대신 대수 쓸 수 있다. 이렇게 형태를 정리합니다. 자, 관계부사 역할하는 두 가지가 있죠. when하고 where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녀가 사는 곳에서 그녀 the sings and dance 노래하고 춤추죠. 그녀의 이웃들과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 자. 그가 왔을 때 I'll tell him the truth 진실을 그에게 말할 것이 할 때 자, 시간의 부사절 조심입니다. when. where는 아닌데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 if 같은 거 있죠? unless 같은 이런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이란 말은 뭐예요? 동사를 수식해요.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요. 미래 대신 현재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를 써야 된다.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것만 웬에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명이 맞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 따로 제가 5분 구를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5분 구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 번 한번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봅시다.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 동사 말고도 다른 영어의 모든 걸 강조할 수 있어요. 종류가 많아요. 부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건 이때 강조용법 쓰는 거죠. 근데 동사를 강조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문장 안에서 강조란 뭐냐? 문장 안에서 특정 어구나 어떤 의미를 그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강조 어구를 덧붙이죠. 품사, 문장, 성분 혹은 문장 형태에 따라 다른 강조 방법을 사용합니다. 강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를 강조할 때는 두 더즈를 씁니다. 자, 두 더즈는 3인칭 단수, 동사가 3인칭 단수고 무슨 시제? 얘들은 현재 시제일 때, 그지? 현재 시제일 때, 디드는 언제 시제일 때? 과거 시제일 때는 이제 디드를 쓰는 거죠. 그럼 완료 시제는 어떻게 하지? 완료 시제는 두 더즈 디드를 못 쓰나? 쓸 수 있죠. 왜? 어떻게 쓸 수 있지? 안 되죠.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때 두 더 일반 동사를 강조해서 쓰는 거지 완료 시제는 얘가 있잖아. 해부 조동사가 있잖아. 그래서 완료 시제는 안 되고 현재나 과거만 가능한 거지. 됐죠? 그래서 정말 정말로라고 해석을 하면 돼. 동사 강조하니까 보통 긍정의 평서문이나 명령문에서 동사를 강조할 때 쓰이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죠. 현재형일 땐 두를 쓰고 3인칭 단수 현재형이면 더즈를 쓰고 과거형, 과거 시제일 때는 디드를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왜? 조동사. 오케이. 얘들이 조동사니까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바꾸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루트죠. 동사 원형, 알로 쓰죠. 루트를 써야 한다. OX.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다. OX. X, 그렇지. 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 올 때가 있죠. 어떨 때지? 앞에 어떤 조동사 올 때? 무슨형? 진행형, 그렇지. 진행형일 때 이때 B가 조동사라고. 또 PP가 오는 조동사가 두 가지가 있지. 뭐하고 오지? 그렇지. 무슨 시제? 완료 시제. 그 다음 BPP. 무슨 태? 수동태. 오케이. 이렇게 진행형이나 완료 시제나 아니면 수동태를 나타낼 때 이때 이 조동사, B나 have는 뒤에 원형이 아니라 진행,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온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다른 조동사들은 원형이 오지만 이런 경우엔 원형이 아닌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따로 정리해서 이거를 강의를 촬영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I love you.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둘을 써서 뭐라고 했을까? 나는 너를 정말 진짜로 사랑한다. 강조하는 거죠. He knows the secret. She knows the secret. 그녀는 그 비밀을 안다. 정말 안다. Does. 그리고 no 원형 쓰는 거지. 두 다음에 당연히 원형 쓰고 당연히. He came here. 그가 여기에 왔다. 정말 왔다. 뭐라고? Did come.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니까 조동사를 쓰는데 과거 동사를 과거 조동사 디드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문장에서 I를 강조하거나 you를 강조할 때는 뭐로 강조하겠니? 이때. 그렇지. 그래서 it is I that love you. 이런 식으로 it is you that I love.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she를 강조할 때 the secret을 강조할 때 이때 강조용법 it is she that knows the secret. The, it is the secret that she knows. 또 he, 이것도 마찬가지. 자, it is he that came here. here는 어떻게 해? it is, 아, sorry, 과거구나. it was here, 아, so, it was here that he came.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 일반적으로 이때 강조형을 쓰고,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does, did라는 조동사를 쓴다. 현재랑 과거만 가능하다. 강조용법은. 완료는 조동사가 있어서, have가 있어서 안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